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머지않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풀고 그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했다. A. 이 종들은 지혜롭고 때를 아는 충성된 자들로 깨어나라. 준비하라. 때에 맞는 양식을 주었다. B. 악한 종은 때를 알 필요가 없다며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며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양식을 주었다. 악한 종을 따라간 사람들이 더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사업하러 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하였다. 일부는 충성된 종들을 향해 시한부 종말론자로 조롱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오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왕이 베푸는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든 참석을 하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초청받는 사람들이 잔치에 가기 싫어한다는 사실이다. 왕의 초청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반역에 해당하는 일이다. 왕이 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태워버린 것도 이해가 간다. 이것은 환난을 상징하는 듯하다. 그들이 주님의 초청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변명은 자기 일들이 더 급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그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조롱했다. 지금 현대 교회의 상황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 왕은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하라고 지시하신다. 왕의 잔치에는 손님이 가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교회에서 초청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자 사람들이 인터넷 같은 내거리에서 메시지를 듣는다. 내거리에 어중이 떠중이가 다 잔치에 참여하려고 관심을 보였다. 그 중에는 잔치에 참석할 마음만 있고 자신이 준비해야 할 것에는 소홀한 사람들도 많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쫓겨났다. 결혼식에 참석하려면 최소한 깨끗한 복장을 갖추고 가야 한다. 왕이 사환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명령한다. 초청의 소식을 전한 자들은 종이었는데 사환들로 바뀌었다. 종들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외치는 사역자들이라면 사환들은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로 볼수 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비유의 의미가 이 구절에 요약되어 있다. 청함과 택함, 많음과 적음이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다. 많음이 이 본문에서처럼 정관사 없이 사용된 때에는 모든을 의미한다. 모든 신자들이 초청을 받았으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석할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첫 번째 이유는 초청을 거절한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왕이 예복의 상태를 점검하여 택하시는 일에서 탈락되는 것이다. 이 비유에는 두 그룹에게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들이 신중하게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하지 않은 것이다. 종들의 메시지를 듣고도 메시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책임 추궁을 받을 것이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초청에 기꺼이 응하고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초청해주는 분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들이 곧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이다. 마지막 세대에게 방심은 금물이다. 대가가 엄청나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